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21일째고요. 이제 한몇 시간 있으면 20일로 바꿀 겁니다. 보세요. 콤돌이, 하드삐아. 근데 삐아기는 이름을 다시 지어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너무 평범하게 지어서 미안해요. 이거 안 움직여. 살아있다, 살아있다. 아, 이제 얘네들을 볼 수 있다. 이. 다 태어났네. 꼬둥꼬둥해. 아, 오늘 아침이 되니까 삐아기가 태어났어요. 뽀뽀님. 다 태어났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세 마리가 다 태어나는 것도 흔치 않은데, 근데 다 노래요. 색깔이 다 다른데 유튜버들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다 노랍니까? 쌍둥이 세 쌍. 얘가 삐약이, 얘가 하드, 얘가 콧놀이예요. 얘는 이제 하드는 기운이 넘쳐. 사이좋게 있네요. 사이좋게. 거실로 방금 나왔더니 좋아하네. 지금 아직 힘이 없는 얘가 삐약이. 여러분 여기 온도가 지금 29인가? 30도 됐네. 이동해요. 손에 쥐어서 여기다 잘 옮겨줘봐. 근데 콧놀이는 좀 이당겨져. 콧놀 왜? 옮겨도 돼? 어, 두 명은 그냥 옮겨도 되죠. 삐약이만 남기고. 삐약이만 남기고. 이거 유튜브 좀 꺼봐. 아직? 왜 틀어놨어? 지금 전구를 했거든요? 지금 온도가 30점 몇 도가 됐네요? 자, 이제 옮겨도 되겠습니다. 병아리도 옮겨줄게요. 손으로 잘 집어. 확 열어도 되지. 삐약이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열어서. 누가 하드야? 얘가. 응, 하드. 아, 삐약이 옮기려고. 아니, 삐약이는 다시 넣어놓으면 돼. 맞아. 응. 야, 열어봐. 열어. 응. 열어. 자. 옮기지 말고 살짝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손 넣어서. 아이고, 좋아하네. 아이고. 안녕. 이제 만져봐. 아, 이제 만져봐. 만져보고 이제 학교 가야지. 응? 만져봐. 만져봐, 한 명씩. 응. 아, 쪼이지 마. 털 한번 살짝 만져봐. 삐약이는 이제 마음껏 해. 삐약이 이제 털이 마르면 옮겨주자. 다행이다. 얘네도 잘 살 수 있겠지? 응. 온도 봐봐, 온도. 30도야? 아니, 이게 30도 맞아? 32도 같은데? 봐봐. 35인가? 34? 34까지 올라갔어. 이 꺾거든. 이제 삐약이는 여기서 쉬었다가 가자. 엄마 박스 쪼고 있어, 신기한지. 안녕. 너네들이 여기다가 꾸며줘.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크면 얘네들. 너무 귀엽잖아. 어, 앉았다, 앉았다. 뭐야, 너무 귀여워.
어머 근데 여기 좋은데 엄마 신문지를 쪼고 있어. 가치를 지금 하드가 가치를 쪼았어. 가치를 하고 있는데. 자, 아니 샤워 얘들아. 이제 34도에서 딱 좋다. 온도 엄청 올라갔다. 근데 딱 좋게 올라왔어. 야 이거 대결도 엄청 온도가. 얘네들 별로 안 추운가 봐. 여기 딱 안 붙었는데. 온도가 많이 올라갔네. 막 근데 밟은 콧놀이가 뭔가 바이올린 쳤어. 아 아이고. 엄마 안 얘는 앉아 있는 법을 배웠어. 일어나. 앉아. Stand up, please. 이끼. 앉아 있다. 근데 진짜 기용이보다는 진짜 털이 좀 많이 말랐네. 콧놀이. 엄마 봐봐. 야. 야, 이 편하겠다 이제. 오우. 야 삐아가 오우 그러면은 막 그냥 시계를 오늘 좀 쉬었다 갔다 오면 막 근데 늦어져? 형아들 있을 때는 막 싸웠는데 이 형아 이렇게 쓰지 마. 안돼 안돼. 듣기 심심해요 이놈들. 그냥 여기서 돌아다니나 그냥 있겠지? 어마어마 넘어지지 않을까? 여기 왜 안 가봐? 문 열어줘 볼까? 아니 문 열면 여기 온도가 떨어져. 아 지금 작으니까 여기 있어. 딴딴따단. 얘가 콩돌이. 딴딴따단. 알겠지? 쟤는 삐약이고. 야 얘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요. 온도를 그냥 올려줘. 귀여워. 엄마 얘들이 잘 있는지 봐줘. 삐약이는 말을 보고 있어. 아니야, 문 열면 힘이 이제 되게 나가고 싶었어. 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하드랑 콩돌이가 여기 있네요. 너무 귀여워. 근데 모기를 왜 줬어? 오늘 1일 안 됐잖아 아직. 아니 그냥 한번 뿌려줘 봤어. 배고플까 봐. 근데 안 먹어? 응, 안 먹어. 근데 물은? 물도 안 먹어. 잠깐 물을 한 번 줘. 물 한번 먹어보게. 막 뭐 여기서 물을 빠져 그런데 물 안 먹고. 밟았어 아까. 삐약했어? 응. 삐약이 지금 안 마른 거 같아. 삐약이 안 마른 거 같아. 아니 아니 나와야 마르더라고. 응. 일어났잖아. 근데 얘는 조금 그래도 마른 거 같지? 응 많이 말랐어. 꺼내. 아, 근데 얘 똥 싼 거 같아 얘도. 응 얘도 얘 친구들하고 같이 돼지자. 여러분 귀여운 하드랑 콧놀이가 여기 털이 다 말랐는데 있는데 삐약이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먼저 꺼내줘. 그래서 이봐 이봐 건강하잖아. 앉아. 이제 이 부화기는 아무 무슨 아 이제 안 공격하네 얘네들. 다행이다. 엄마 근데 얘가 하드 같아. 좀 더 진한 얘가 하드 아니야? 눈곱이 따뜻해가지고 여기에 대고 있더라고.
얘는 좀 빼줘야겠다. 너무 먹으면 안 돼. 피아가 너무 먹으면 안 돼. 금방 꺼내니까 금방. 아, 근데 얘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고? 어, 이거 봐봐. 머리 색깔이 좀 다르지? 응. 한 명은 진하고, 응. 한 명은 노란색이지, 그냥. 응. 근데, 응. 봐. 둘이 모양은 띠약이가 체구가 조금 더 작은데 얘네들보다? 응. 근데 이거 털 마르면 띠약이 이렇게 말랐어? 털 마르면 똑같을 거야. 아, 털이 안 말라서 그래. 애교 보이네. 지금 몇 돈지 봐봐. 어디 있어? 어, 아니고. 어? 33도 괜찮아. 33도야? 아니 괜찮아. 근데 얘네들 안 따뜻한가 봐. 그냥 전구에 바로 붙어있지 않네? 따뜻해 이 정도. 야, 엄마 누가 하드야? 내가 하드야? 근데 엄마 자꾸 날개짓 한다 이 병아리들. 애들 안 추워하는 것 같지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네. 꺼내놓을까? 귀여워. 귀여워. 쉬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얘 하드야? 아 콩돌이잖아. 콩돌이 콩돌이. 흐린 애가 콩돌이. 아 괴롭히지 마. 놀자고 해 자꾸. 키키. 어? 엄마 같이 자기를 시전했어. 아 뭐해 하드야. 얘 삐약이의 특징은 아직 모르겠어. 삐약이는 그냥 지금 털 색깔 좀 다를 것 같아. 마른. 목이 진짜 조금 진해. 그리고 얘는 머리가 진하잖아. 이 머리 진한 애가 하드. 좀 그냥 생물한 애가 콩돌이. 얘 진짜 노란 병아리는 다.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태어났네. 병아리가 진짜 태어나서 귀여워. 얘가 아까 안 와줬어. 응, 안 와줬어. 야, 비켜봐, 콩돌아. 짜잔. 삐아가. 피해 세계로. 삐아가. 카메라를 숨겨놨다. 어, 너무 신기해, 정말. 아이 하드 나쁜 녀석 이리 와. 아니 진짜 바로 가네. 떨어뜨려놔도 3년제네. 3년제 귀엽네. 이제 하드랑 콩돌이는 구경. 어머 얘도 어느 정도 다 말랐는데. 아 왜 좋아. 금방 마르죠. 콩돌이 좋았어. 지금 무서워해. 야 삐약이들 나오니까 좋은가 봐. 얘네들 털이요. 여러분 병아리들 노른자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접시 떼줄까? 자, 먹어봐. 야 아까 걔랑 붙어있는 게 하드. 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얘가 콩돌이에요. 다 튼네. 근데 다 노란이야. 쌍둥이 쌍둥이 병아리들. 여기 목에 뭐가 있어서. 어머 내가 불안하나? 날 무서워하나? 아직 너무 어려워. 먹어. 먹었습니다. 얘 누구야? 하드가 먹었네. 하드. 하드가 지금 자기를 먹고 있어요. 맛있어? 엄마 근데 왜 이제는 콩돌이가 끼고 있어? 형아 따르 누나 따라하는 건가? 야, 엄마 답답한가 봐. 최근 앞비약이 얘가 콩돌이 얘가 하드입니다. 콩돌아 거기로 가면 안 돼. 다시 형아. 지금 조금 박스가 신기한데 조금 있어요. 온도 30도 나. 따뜻하겠다.